옛날 이스라엘의 다마라는 곳에 유태인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었다. 그런데 그는 금화 3,000개의 값이 나가는 다이아몬드 한 개를 가지고 있었다. 어느 날 랍비가 사원을 꾸미는 데 쓰려고 금화 3,000개를 가지고 그의 집으로 다이아몬드를 사러 갔다. 그때 그 사람의 부친이 다이아몬드를 넣어둔 금고의 열쇠를 베개 밑에 넣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. 난처해진 아리는 낮잠을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울 수 없으니 다이아몬드를 팔지 못하겠다는 대답이었다. 그만큼 막대한 돈벌이가 되는데도 낮잠을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려는 것은 대단한 효도라고 감탄하여 랍비는 널리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알렸다. 오늘의 네? 교훈. 저의 생각에는 이 아디처럼 효도를 잘하면 좋겠어요. 좋은 효도. 어떤 효도? 아빠 자고 있는데 깨우지 않는 효도. 그냥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효도야. 연수가 행복한 것도 효도고. 네. 바이바이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